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휴 마지막이죠. 여름휴가 마지막 날. 예, 12,000원짜리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고기짬뽕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짬뽕. 고기짬뽕 전문점이죠. 여기 7,000원. 좀 매콤합니다. 고기짬뽕. 짬뽕 먹을 때 옷 튀면 안 되죠. 메이커 옷인데 줬다가 짬뽕 국물 튀면은 속상하죠. 아우, 단무지도 하나 먹고. 여자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예. 휴가 3일 받았는데,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예. 서울 엄마랑 뭐 맛있는 것 좀 먹고, 저번에 어저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정식 먹었죠. 한정식. 한정식 먹고 영화 밀수 김혜수 엄정화 조인성 나온 밀수 보고 그 다음에 짬뽕 먹는데 술이 빠질 수 없죠. 제갈량이라고 하는 중국술입니다. 제갈량이라고 하는 중국술인데 몇 도야 이게? 도수미 32도짜리네요. 32도, 500ml, 7,000원 주고 샀습니다. 짠! 짬뽕에는 역시 소주라든지 이건 중국 고량주 같은 거. 약간 향이 연태 고량주 느낌 나네요. 아우, 32도짜리에다가 짬뽕 국물. 제가 2시에 갔는데도 공간이 좁은데도 테이블 만석입니다. 만석. 주문과 즉시에 이렇게 면도 뽑고 짬뽕도 뽑기 때문에 한 15분 걸려요. 다른 데는 그냥 면만 딱 뽑아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잖아. 여기는 바로 주문과 즉시 면도 뽑고 볶아서 그런지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늦습니다. 나오는 게. 아, 제가 여기 포장한 데는 짬뽕하고 짜장면 두 개밖에 없어. 거기에 이제 짜장밥이냐, 짬뽕밥이냐. 그래서 네 가지밖에 없죠. 탕수육 그런 것도 안 팝니다. 고기짬뽕 전문점입니다. 또 한 잔 먹겠습니다. 32도 제갈량이라고 하는 중국술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젓가락을 반대로 했네. 여기 얇은 데가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로 먹어야 되는데 여기 굵은 데 여기 여기로 먹었네. 뭔 말인지 알죠? 나무 젓가락 거꾸로 먹었네요. 오징어하고 고기하고 뭐 양배추죠. 아, 배추죠.
아, 배추도 맛을 냈네. 아, 배추. 내용물은 간단한데 맛있습니다. 한잔더 해야 되겠죠? 32도짜리 제가 이제 짠. 국물 튀기면 안 돼. 짬뽕 먹다가 어제 국물 튀기는 게 제일 짜증나죠. 특히 흰색 계열, 밝은 색 계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짬뽕 강추합니다. 그 태풍 온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없길 바라고요. 날씨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